2013년 3월 21일 슈가의 로그. 사실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게 올 때는 마냥 기쁘다고 해야 되나? 설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냥 마냥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싶다. 2014년 4월 10일 슈가의 좀 더 많은 팬분들이 생긴 만큼 더 많이 마음 알아채고 더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된다. 팬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2015년 3월 9일 슈가의 더라. 이번 연도에도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서 좀 느끼는 건데 팬 여러분들의 항상 보내주는 뭐 편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시간 준비를 하고 또 엄청난 정성이 담겨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. 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. 2016년 11월 20일 슈가의 로그.